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수사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TV 2022년 하반기 특집 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이 방송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 소장의 별들의 전쟁, 스타워즈 포인트란 내용으로요. 오늘도 예, 짜임새 있는 한 시간 함께 엮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미국의 이제 선거가 끝이 났고요. 아직까지 개표 중입니다. 지난 현지 시간 8일 날요. 예, 일단 중간 선거 일 투표 예, 마치고 지금까지도요. 하원은요 개표 중입니다. 그래서 우편 투표라고 그래서요.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분들, 어르신들 이제 직접 투표소에 못 가니까 우편으로 이제 투표하는데 그게 아직까지 개표 중이고요. 자, 예상했던 것보다는 민주당이 상당히 선전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상원이요. 한 60대 40 정도 봤어요. 예. 60% 그러니까 60석 정도가 공화당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원에서는 한 240석을 봤는데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가만히 보니까요. 미국 인구가 한 3억 5천만 명 되는데 뭐 426명을 가지고 여론조사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저는 좀 이해는 안 가요. 우리나라도요. 사실 5천만 명 중에서 각 지역별로 무작위로 이제 여론조사 하면 되게 이제 1,000명, 1,500명 대상으로 하는데 미국에서도 물론 하긴 하는데 인원수가 너무 적어요. 예. 그렇죠? 인구에 비례해서. 어쨌든 간에요. 결과는 상원이 민주당이 이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50대 49거든요. 50석 대 49석인데 조지아주라고요. 그 주의 법, 그러니까 그 나라의 법은 과반수, 그러니까 50%가 넘지 않으면요. 결선 투표를 해요. 그래서 50%를 넘어야 그 50%가 넘어야 투표 결과가 그래야 인정을 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조지아주는. 그러면 조지아주의 한 표가 민주당으로 가면 51대 49가 되는 거고요. 의석수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지아주에서 결선 투표했는데 공화당이 됐다 그러면 50대 50이잖아요. 그러면 야 50대 50인가 비겼으니까 상관없는 거냐. 아니요. 상관이 있어요. 자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서열 1위고요. 그다음에 부통령이 카멜라 해리스라고. 예, 이게 상원의장을 대신해요. 그러면 어떤 의결 투표할 때요, 그 부통령이 민주당이잖아요. 그 친구가 예, 한 표를 의결을 할 수 있기,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권을.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민주당이 우승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4대, 그리고 204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완전한 이제, 예, 그, 과반 이상 되는 의석수가 218석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개표 중이다. 어쨌든요. 공화당이 압승할 경우에 주가는 크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혹시나 민주당이 또 선전하고 민주당이 뭐 승리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주가는 올라가게 올라가는데 공화당이 압승한 것보다는 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아직까지 국제정세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희망을 아는 거고요. 뭐 요 며칠 사이에 지금 G20 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고 있는데 좀 시끌벅적하고요. 역대 G20 회의 중에서는 이렇게 좀 첨예하고요. 좀 복잡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와중에 뭐 또 러시아에서 뭐 폴란드 쪽으로 또 미사일 두 발을 또 발사해서 사람이 또 사망했다 뭐 이런 사건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터키에서는요. 예. 수도 항복판에서 또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하여튼 뭐 바람 잘 날 없는 그런 국제 정세입니다.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어쩌겠습니까? 그죠? 어쩌겠습니까? 2019년도부터 시작됐던 2020년, 2021년, 2022년 거의 3년 가까이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참 많은 고통을 느끼고 지금도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요. 아침에 잠깐 말이죠. 아침에 자, 제가 이게 제 생각으로는 저 동아일보로 좀 알고 있는데요. 동아일보로 알고 있는데 동아일보에서 우리 저기 우경임 논설위원께서 기고하신 겁니다. 횡설수설에 요즘 애들의 고통지수라고 해서요. 이렇게 좀 들어와 있는데 자 요거를 좀 한번 좀 할 수 있으면 좀 크게 한번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요. 상당히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왔던 예, 요즘 애들의 고통지수입니다. 예, 여기 보면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아, 그렇게 써있어요. 여러분들. 자, 냉파라는 말 아십니까? 냉파? 예, 냉파. 냉장고 파먹기입니다. 냉장고 파먹기. 그리고
영원으로 일주일 생활하기, 일주일 버티기,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요. 고통지수예요, 고통지수. 아이들의. 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해서요. 각각의 그 세대별 고통지수가 있는데, 60대보다 20대가 더 높아요. 25가 넘고요. 60대가 16점 몇이 되더라고요. 놀라운 건요. 지금 아이들이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트를 하는데, 뭐 챌린지 요즘 뭐 인터넷에 유행이래요. 데이트를 하는데 돈 하나도 없이 남녀가 만나서 일주일 동안 예, 뭐 데이트하는 뭐 그런 성공기, 실패기 이런 챌린지가 요즘 유행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물론 20대는 뭐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 취업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이제 취업하긴 했는데 초임이니까 뭐 아니면 계약직이나 그래서 받는 임금에 대비해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씀씀이가 예, 적죠.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데 이제 막 스트레스 받아서 야, 치맥, 치킨 맥주 먹고 싶은데 꾹 참고 혼자 화를 삭히는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고 이런데요. 자, 그런데요. 우리 20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비단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지수가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쨌든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요. 잠깐만 한 2분만 더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지금 한참 이슈가 되는 게 그겁니다. 예,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건데요. 금융투자소득세 잘 모르시죠? 예, 그래서 자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요. 2년간 유예하자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이걸 좀 신중하게 생각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그냥 중립인데요. 어쨌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우리 이재명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일단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만에서 오래전에 이와 똑같은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을 했다가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 전체적인 지수가 반토막이 났다고요. 뭐 40 한 몇 퍼센트가 반토막이 나서 이거를 다시 원상회복시키는데 이 제도를 완화시키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다시 회복하는데. 그래서 예전에 무려 한 4년 전에 여러분들 이데일TV의 그 VOD로 아마 거꾸로 아마 들어가 보시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거는요. 주가 빠지는 소리라고 하지 마시라고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는 이제 국민의힘의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의 공약은요. 폐지였습니다. 근데 예, 이렇게 되지 않다가 이번에는 이제 예, 2년 유예냐 뭐 신중하게 검토하자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보시자고요. 5천만 원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수익이 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에 대한 세금을 무는 겁니다. 세금을 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식을 했어. 그래서 6천만 원을 벌었어. 아니 1억을 벌었어. 그런데 5천만 원 제하고 5천만 원에 대한 20%는 1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여러분들이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1년에 5천만 원만 번다면 뭐 20%가 아니라 30%, 40%라도 나는 기꺼이 지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그거는 일단 접어두고요. 차치하더라도 큰 손이라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의 100%의 95%가 여러분들이고 5%라고 하는 그분들의 개인 투자자 비중이 상당히 커요.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가 그분들이 그러니까 큰 손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빠져나갑니다. 주식 시장을. 그러면 이게 시행하겠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 그러면요. 다음 달 12월부터는요.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은 거의 99.9%예요. 그래서 지금 거래 안 해도 주가지수 좋지 않고요. 여러분들 작년 7월을 고점으로 대개 40에서 50%가 급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 일단 어떤 그죠? 예, 피벗 완전히 어떤 방향을 좀 트는 그런 모양새에서 이런 게 시행이 된다라면 그러면 더 여기서 더 깊게 예.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신중하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 자, 그러할지라도 성소장의 여기 스타워즈 포인트라는 매매는 어떤 매매냐. 그러니까 장이 좋든 나쁘든 아무래도 장이 좋으면 아무래도 더 좋겠죠. 종목이 더
많이 나오니까 예, 그러할지라도 어쨌든 우리가 매매해야 될 종목이 예,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꼼꼼하게 한번 짚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출발합니다. 자, 보시죠. 자, LG조 스타워즈 포인트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칠판으로 넘어가서요. 제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주가가 빠졌다가요. 밑으로 횡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쪽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가격 조정이란 말을 써요. 이쪽 자체를요.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요. 가격 조정이라는 말을 써요. 다시 한번요. 가격 조정이란 말을 쓰는데 자,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예, 가격. 예, 가격. 예, 가격. 가격 조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부분을 우리는요. 주식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기간 조정이라고 그래요. 기간 조정. 예, 기간 조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좀 여쭤볼게요. 주가가요. 여기로부터 이제 우상향으로 상승을 하면 이건 뭐라고 그럴까요? 다시 한번요. 주가가요. 자, 고점으로부터 주가가요. 급락하면 이건 가격 조정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더 빠지지 않고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면요. 이건 기간 조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무슨 조정이라고 그래요? 이것도요. 여러분들 가격 조정이에요. 가격 조정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빠지는 것도 가격 조정이고요. 오르는 것도 가격 조정인데, 자, 여기서부터는요, 월가가 됐던 주식 용어가 됐던 증권 용어가 됐던요, 가격 조정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냥 상승, 이렇게 얘기하죠. 하락, 횡보, 상승이라는 말을 쓰고, 저쪽은 가격 조정, 이쪽은 기간 조정, 이쪽은 가격 조정,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제 식대로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주가가 떨어지고요, 주가가 횡보하면서 밑에 하단에 거래량이 없습니다. 자, 밑에 하단에 거래량이 없는데, 자, 갑자기 이렇게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합니다. 장대 양봉이 예,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밑에 하단에 보니까, 자, 밑에 하단에 보니까 거래량도 돌아오는데, 자, 거래량도 들어오는데, 자, 여기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각도가요, 급등할 것이냐, 아니면 완만하게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후에도 주가가 횡보할 것이냐.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가 있겠죠. 여기에는 당연히 따라 붙는 거는요, 거래량인데, 자, 거래량은요, 일단은 22평선, 한 달 2평선의 이 크기별로 예, 계산했을 때, 두 배수 이상 올라와야 되는데 당연히 많이 올라오죠. 자, 주가가 빠지고 주가가 떨어지면서 가격 조정을 주고 그리고 기간 조정을 주면서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없다가 갑자기 큰 거래량 동반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여기를 우리는요. 스타트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캔들에 자, 만들어져야 될 목적은요. 만들어져야 될 목적은 자 0%로부터 여기가 7%고요. 여기가 14%가 되겠어요.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캔들은 이미 14% 이상 올라 있는 겁니다. 올라 있다가 자 일단 예, 한 반 정도 50%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주가 올라갔다가 다시 꺾이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캔들 자체가 예. 종가는 7%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고가는 14% 이상이 발생되고 밑에 하단의 거래량 자체가요. 자, 거래량이 예, 20일 평균 이평성 성수항의 스타워즈 포인트의 화면은 내려갑니다. 자, 여기 예. 예, 평균 이평선 예, 훨씬 두 배 이상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이렇게 발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발생하면 여기서부터 스타트고요. 이렇게 됐으면 우선 뭐 보라고 그랬어요? 장부 보라고 그랬죠. 장부. 재무제표 보라고 그랬습니다. 자, 몇 번 말씀드리죠. 그죠? 자, 장부는요. 제가 지금 계속 강의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업이익.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봅니까? 예. 부채 비율 유부율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BPS 예, 보기 전에 안정성 지표 들어가서 유동 비율 즉 안정성 지표 들어가서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 그다음에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그거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BPS 계산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종목을 내가 관심 종목에 편입시키고 계속 꾸준하게 매매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 자, 이 날에도요. 똑같습니다. 이 날에도 어떻게 만들어져서 분봉 매매, 분봉이죠. 분봉. 예, 분봉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서 나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고 좀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러면 이 캔들이 어떻게 생겼으며 앞으로 어떤 모습을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잡고 가느냐면요. 목표가를 잡고 가는 겁니다. 목표가, 그죠? 자,
매수가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매수하시는 거고요. 예, 손절가는 없고요. 목표가를 정해서 가는데 자 이런 그림이 나와서 목표가를 정해놓고요. 우리는 무슨 매매, 분봉 매매를 한다. 그 말씀을 예,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도 예, 말씀을 드리면서 갔죠. 그러면 분봉은 어떻게 생기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하단 보실게요. 여기가 0%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가 바로 예, 7%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요. 상단은 이제 14%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0%, 7%, 14%인데 여기서 0에서 7% 사이를 반을 가르는 겁니다. 반을 가르면 퍼센트가 3.5%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동적 변동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정적 변동성 VI 발동이라고 하는 이 위치, 자, 회색선으로 표시한 이 위치는 10%가 되겠죠. 그러니까 0에서 7, 14, 즉 7에서 3.5 그리고 10에 일단 예, VI 발동이라고 하는 정적 변동성 예, 일단 시행되고 14%가 되는데 분봉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자, 0에서 3.5%가 발생을 하게 되면 하단에 요렇게 예, 표시가 되죠. 하단에 무슨 표시가 되죠? 예, 여기 보시죠. 하단에 녹색 화살표가 나오면서 매수 신호라고 포착이 되면서 매수 신호 발생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3.5에서 시작해서 7%까지 가더라도요. 여기서 녹색 화살표 나오면서 이 자리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매수 위치가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0%로부터 7% 안에서 뭐가 3.5%가 발생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서 발생했으면 이쯤에서 끝나는 거고요. 여기서 발생해도 이쯤에서 끝나는 거겠죠. 그죠? 3.5.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0%보다 밑으로 하락을 해서 개파락해서 출발해서 밑에서부터 출발해서 3.5 가기 전도 발생하겠죠. 그런데 봉, 캔들 자체가 그렇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뭐 여기까지도 분봉은 발생하겠죠. 2분봉이든 3분봉이든 그렇죠? 예, 5분봉이든 10분봉이든 봤을 때 실제적으로 3.5%는 이 지점이 3.5%인데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이 위치가 되면 바로 이 녹색 화살표가 나오면서 매수 위치라고 띵동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발생하면요. 매수를 하는 거죠. 이쯤에서 어떤 신호가 나오면 이 위치는 우리가 매수 위치가 되겠고요. 그럼 매도 위치는요. 매도 위치 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걸리죠. 그래서 여기를 10%라고 그래요. 10% 바로 VI 발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VI 발동이라고 그래요. VI 발동 내지는 제 식대로 얘기하면 정적 변동성이 되겠죠. 10% 이해 가셨죠? 자, 10% 여기서 한번 멈춥니다. 2분 동안. 그리고 더 갈지 안 갈지. 자, 여기서부터 더 갈지 안 갈지는요. 일단은요, 누군가는 결정을 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신호가 나오고 나서 이내 또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하죠. 이 위치는 우리가 다른 말로 바로, 예, 스탑워즈 포인트라고 그러죠. 그죠? 역삼각형 표시되면서 이 자리는요, 깔끔하게 매도 위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그동안 함께 하고 있는 스타워즈 포인트에 대한 내용은요.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매매를 하는 중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주가는 예, 매수에서 매도 위치를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장부가 좋다라고 가정하입니다. 그죠? 예, 재무제표가 틈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수점 매매가 이제 시행이 됐죠. 소수점 매매가 시행돼서 이제는 삼성전자가 됐던 하이닉스가 됐던 현대차가 됐던 예, 누구나 1,000원어치 살 수 있어요. 삼성전자 1,000원어치, 현대전자 2,000원어치, 하이닉스 3,000원어치 소수점 매매가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되자마자 약 한 12조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비트코인도요. 그렇게 해서 소수점 매매로 거래가 됐던 적이 있었죠. 그죠? 지금은 어쨌든 뭐 그런 코인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주식 시장도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금이 더 들어올까? 여러분, 예를 들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1,000원, 2,000원, 3,000원씩 산다. 뭐 10,000원, 20,000원씩 산다. 내가 삼성전자를 사고 싶은데 돈이 20,000원밖에 없어. 그럼 20,000원어치 살 수가 있어요. 소수점 매매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뭐 0.3주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죠? 뭐 물론 이제 수익 나는 대로 뭐 그 20,000원에 대한 수익 표시가 되겠죠. 그죠? 누구 돈을 갈취하는 걸까요, 사실? 그죠?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누가 할까요, 누가? 자, 여기서 보실게요.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쪽에 제가 예시를 했습니다. 예시, 예. 그래서 이게 땡땡리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땡땡리라고 하는 종목인데 11월 14일 날, 예, 11월 14일 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땡땡리라는 종목입니다. 예, 4일 날은 지난 예, 4일 날 예, 11월 4일 11월 14일 날은 11월 14일 날은 월요일이 되겠죠. 자, 보실게요. 여기가 0%고요. 여기가 7%입니다. 다시요. 여기가 0%고요. 여기가 7%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3.5%입니다. 자, 이렇게 표시됐어요. 자, 이해 가시죠? 0, 7, 3.5. 그런데,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3.5 약간 밑에서부터 주가가 쭉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다가 점을 표시해 놨습니다. 자, 이 녹색 화살표가 없다가 여기서 올라가면서 녹색 화살표가 표시가 되죠. 표시가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뭐 한다고요? 매수라고요. 매수. 아시겠죠? 앞서 보여드린 거. 자, 다시 한번 이 앞서 보여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차트를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캔들이 도달하면 빨리 봐야 되는 거 있어요. 제가 3초라고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이 재무제표를 보는 데 있어서 3초가 아니라 되게 1초면 끝이 나야 됩니다. 1초면 끝이 나야 돼요.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예, 수고하셨습니다. 56%에 여기 보이시죠? 유동비율, 부채비율 보셨고요. 영업이익 흑자야 되고요. 부채비율, 유보율. 이쪽에 좀 쓸게요. 부채비율, 유보율. 자, 72%에 1000%입니다. 150에 1000%, 150 이하의 1000% 이상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뭐라고 쓰냐면 5,800원. 만 원이라고요. 5,800원은 8,26, 11,600원이 아니라 그냥 만 원. 12,500원이 아니면 얘는 목표가는 그냥 만 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 원. 아셨죠? 예, 만 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요. 이렇게 포착이 되면 이 7%대 매수를 하겠죠. 물론 떨어졌다 갈 수도 있겠지만 떨어지면 감사합니다 하고 추가 매수를 하겠죠. 그죠? 자, 매수 들어가서요. 이건 뭐라고 그러죠? 이건 바로 VI 발동이라고 그러죠. 10% 찍고 나서 이내 한번 눌렸다가 그래서 다시 신호 나오면서 이 화살표, 즉 고동색 5R밴드나 아니면 스타워즈 포인트가 발생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예,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짚어갑니다.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땡큐. 자, LED조 2054 스타워즈 포인트 예, 들어가기 전에요. 공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죠. 지금 하단에 샵 377이 제가 혹시요, 장중에 무료 공개 방송을 하게 된다라면 여러분들한테 예, 예, 저분이 예, 성 소장께서 무료 공개 방송을 합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문자가 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제가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강연회를 지역은 대전 둔산동이 되겠고요. 대한민국의 심장 중심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자, 이번 주에도 진행을 합니다. 신청 접수는 샵 377이 유료 100원 또는 이델리 온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3714 매매와 그리고 목표가를 여러분들이 산정하는 그런 비법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봅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날은 언제냐면요. 오늘입니다. 오늘은 11월 16일 예,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은
이 방송은 11월 16일 수요일 밤 11시에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아침에 종목이 두 개가 떴습니다. 즉 뭐가 떴냐면요, 이렇게 뜬 거죠,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그러니까 0%로부터 3.5%가 여기서 쭉 돌파될 때 이쯤에서 밑에 예, 화살표, 녹색 화살표가 나오면서 띵동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종목이 뜨는 겁니다. 아시겠죠? 효성 OMB와 위더스 제약이 두 종목이 띵동 하고 뜨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종목에 오늘 두 종목에 특이한 게 있었죠. 바로 제가 가운데 선을 쫙 걷습니다. 다시 한번요. 위더스 제약이란 종목은요, 3.5%를 물고는 들어왔습니다. 예, 3.5%가 물고는 들어왔는데 이 종목은 캔슬입니다. 이 종목은 캔슬 종목이 되는 게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예, 거래량이 너무 적게 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너스 제약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종목은 효성 OMB만 매매를 하게 된 거죠. 다시 한번요. 9시부터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9시부터 대개는 9시 20분인데요. 대개는 장은요, 9시부터 10시 정도면요, 일단은 어느 정도 전체 거래량의 80%는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종가죠, 종가. 자, 종가, 동시호가일 수도 있겠지만, 1시부터요, 1시부터 2시 사이, 정확히는 1시부터 1시 20분 사이가 더 정확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1월 16일 수요일, 띵동, 띵동 하고요, 매수 신호 발생하고 종목이 두 개가 떴는데, 위너스 제약은 거래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일단 손을 놨고요. 효성 OMB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실제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렇게 녹색 화살표 나왔습니다. 여기가 0%고요. 여기가 3.5%고요. 여기가 7%고요. 여기가 10%거든요. 그런데 선이 두 개가 있어요. 노란색 선이 있고요, 녹색 선이 있는데요. 이 0%로부터 이 노란색 선은요, 다시 검정색으로 갈게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고맙습니다. 다시 깨끗하게 지우고, 자, 깔끔하게 갑니다. 자, 이게 0이고요, 이게 3.5고요, 이게 7이고요, 이게 10인데, 퍼센트로. 여기 노란색 선이 하나 이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녹색 선 들어오는데요. 이 노란색 선은 이 캔들이 0%로부터 3.5를 이야기하고요. 0%로부터 여기가 7%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5까지 이 위치가 도달하면 이 녹색 선, 녹색 화살표가 없다가, 녹색 화살표가 없다가 나오면서 띵동,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그러면 어디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까요? 여기서 매수를 하겠죠. 그죠? 매수.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각각 달라요. 여기서 매수하는 분, 여기서 매수하는 분 각각 다르죠. 그래서 매수가라는 건 없어요. 매수가라는 거는 일단은 없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손절가도 일단 없다. 여기서 목표가만 한번 찾아보자. 목표가를 찾기 전에 중요한 거는요, 이 회사가 어떤 종목이고 이 회사를 정말 이 종목을 사도 되는지 여기다 좀 써왔습니다. 효성 OMB라는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빡! 오케이, 됐습니다. 자, 대체 지분 45%고요. 자, 안정성 지표 유동, 그 다음에 부채 유동 비율이, 예,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1년 안에 현금 활성 비율,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요따만큼. 유동 비율은 이따만큼. 그렇죠. 그리고, 예, 영업이익은 흑자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유부율 보시면요, 이쪽으로 쭉 가서, 자, 16%에 1650%. 아니, 부채 비율이 자본금 대비 16%면요, 여러분들보다 빚이 적은 회사죠. 그죠?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요, 8,775원입니다. 8이 16, 그럼 목표가는요, 12,500원 이렇게 잡는 거예요. 뭐를요? 목표가를. 참 쉽지.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종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부채 비율이 유등 비율보다 많거나 아니면 최대 주주가 17% 이렇게 되거나 영업이익이 예, 흑자가이나 적자거나 그리고 BPS가 8,000원인데 지금 거래되는 게 2만 원, 2만 4천 원에 거래되면 이 종목은 끝난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매수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빨리 보셔야 돼요. 그죠? 얘를 보시고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확인하는데 하나, 둘, 셋, 끝 이러고 바로 매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각각 다르겠죠. 그죠? 여기서 매수가 들어간 겁니다. 매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건 오늘 실제 시연한 종목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요. 이게 10%가 되겠죠. 10%. 예, 10%.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 VI 발동 그러지 마시고요. 얘를요. 다른 말로 예, 정적. 예, 정적 뭐라고 그래요? 변동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정적 변동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VI 발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것도 VI 발동이야. 그렇게 되면 얘는 뭐를 뜻한다? 예, 정적이 아니라 얘는 반대로 동적, 예, 동적입니다. 동적 변동성. 저는 동적 변동성에 매수를 해서 정적 변동성에 매도를 하거든요. 정적 변동성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데,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이때 매수가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그죠? 아침에 띵동, 오케이. 장부, 오케이. 땡큐, 매수. 근데 VI 발동 딱 때렸죠. 그죠? 그 다음에는요. 바로 주가. 여기는요, 14%가 되겠습니다. 다시 그릴게요. 여기는요, 여기는요, 0%고요. 여기는요, 3.5%고요. 여기는요, 7%고요. 여기는요, 10%고요. 여기는요, 14%예요. 그래서 이걸 3714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요 신호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매도 신호가. 그러면 여기서 매도하면 돼요. 잠깐 사이에. 이 거래량 보실래요? 하나당 56만 주씩. 쌍둥이 빌딩이에요. 이렇게 맞추기 쉬울까요? 캔들은 요렇게, 요렇게 생겼는데 거래량은 똑같이 맞췄더라. 그래요. 고맙죠, 뭐. 신경 쓸 거 뭐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 몇 퍼센트냐? 퍼센트로 따지면 10%인데 각각 다르다니까? 네가 여기서 살 수도 있고, 여기서 살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살 수도 있고. 여기서 살 수도 있죠. 그죠? 다르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신호가 발생하면 나는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 다르죠?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7%, 어떤 사람은 5% 각각의 수익이 달라요. 가장 중요한 건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끝, 오늘 끝, 오늘 끝. 예. 지금 여기가 9,770원이에요. 지금 제가 앞서 목표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목표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잊어먹으셨죠?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장부 보여드렸잖아요. BPS 계산해서 목표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얘는 12,500원이라고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야, 그래? 효성 OMB라는 종목이 12,500원이냐? 아, 그래. 사야지. 그냥 가만히 들고 있어야지. 12,500원 갈 때까지 그때 팔아야지. 아니요. 아니요. 여기서부터요, 이렇게 만들고요, 1년, 2년, 3년 동안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은 이 종목이 스타트를 했단 말이에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대로. 그러면, 일단은 목표가는 12,500원 정해놓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런 신호가 나와야, 이런 신호가 나와야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매매를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이 방송은 대가들의 투자 비법이란 타이틀입니다. 자, 저는요, 대가들의 투자 비법만 꽤 오래 했습니다. 물론 이제 횟수로 따지면 올해가 14년째인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뭐 종목 진단을 한다든가 그런 방송은요, 예, 거의 안 합니다. 또 한 적도 없고.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진단을 한다라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상처 입을 것 같아서.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의하신 종목을 하나하나 열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해서는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고, 이미 목표가 도달하고 단기 고점 찍었기 때문에 더는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저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방송은 절대 하지 않고, 단지 이 자리에서만 여러분들이 저와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피디님께서, 수사님, 대가들의 투자 비법이니까 어떤 종목을 열어놓고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를 이야기하고 하면, 그 물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어떤, 예, 어떤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굳이 종목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좀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지금 PD님, 또 전에 PD님, 그 전전전 PD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제가 최근 들어서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자, 오늘부로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방송이 끝나고 아까 샵 377이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등록을 하시면 제가 이제 장중에 무료 공개 방송을 하게 되면 이 종목에 대해서 공개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쪽이 낫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요, 종목을 땡땡, 예, 땡땡 표시를 하는데요. 그런데 대개는 아실 거예요. 자, 종목 보실게요. 자, 이 종목은요, 땡땡 아나라는 종목입니다. 예, 주식을요, 대개 한 3~4년 하신 분은 이 종목 알아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오늘부로 땡땡 표시를 한다라는 이 가슴 아픈 사연을 말씀드리면서, 오케이, 자, 보실게요. 자, 땡땡 아나 종목이요, 여기가 0이고요 그렇죠, 여기가 7이고요 예, 여기가 10이거든 그런데 이게 이제 3.5입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자, 3.5 바로 밑에서 시작해서요, 이만큼 올라가는 이 지점에 이 녹색 화살표 나오면서 매수 신호 발생하면 이 자리가 매수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시장가로 매수할 때 해도 될까 말까, 해도 되느냐 마느냐는 뭐로 판단하느냐, 핫! 이거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밑에 좀 잠깐 내리고요. 다시 갈게요. 자, 성명석의 스타워즈 포인트 하단 저 창이 내려가고요. 자, 화면 그대로 두시고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제가 시간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러면 얘를 보시는 거죠. 4,900원입니다. 만 원이 안 되죠? 9,000원 없습니다. 이 종목은요, 8,750원이 우리는 이 종목을 다른 말로 목표가라고 그래요. 알겠죠? 깨끗해야 돼. 대주주 지분이 20% 이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봐봐요. 너무 멋지죠? 자, 유동 비율이요. 야, 이거 봐요. 이 퍼센트 봐요. 거의 한 700% 가까이 되죠. 그죠? 아니, 부채 비율은 아주 작아요. 1년에 갚아야 될 빚은.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은 이만큼이나 돼요. 이렇게 좋은 종목이, 예, 땡땡 하나. 자, 흑자입니다. 그리고요, 부채 비율, 유불 너무 좋죠. 그리고 BPS가 4,900원. 두 번 더 한다고 그랬죠? 그럼 8,750원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출발을 할게요. 자, 확인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안정성 지표는요, 비중을 실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얼마를 들어갈 거냐. 내가, 이게 유동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체가, 예, 200%가 스탠다드라고 그랬잖아요. 이 밑으로 이 캔들이 만들어지는 게 정상인데 얘를 초과시켰거든요. 그래서 한 700% 가까이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들어갈 거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어요. 자, 이런 종목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량주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종목을 우량주라고 하는 거야. 아무 문제가 없는 종목이 되겠죠. 그럼 출발할까요? 스타트. 자, 여기서 매수했어요, 소장님.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까요? 땡. 예, 그래요. 한 번 더 나오고 바로 신호 나오죠. 여기가 14%입니다. 매도했겠죠, 그죠? 매도한 거예요. 퍼센트는요, 한번 가볼까요? 7%. 예, 7%.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목표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5,250원이네요. 목표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또 잊어먹었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기억이 안 나죠? 그래요. 인간의 뇌는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8,750원. 방금 얘기했는데도요, 금방 잊어먹는 겁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자, 갑니다.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 고동색 화살표 꼭 기억하세요. 이거를 5R밴드라고 그래서 이 5R밴드는 뭘 뜻하냐면요.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나왔을 때의 스타워즈 포인트에 나와야 되지만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갔다 왔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신호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다시 갑니다. 스타워즈 포인트 다음 종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동땡땡1이란 종목입니다. 그럼 대충 아시죠? 예, 동땡땡1 종목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요. 자, 여기가 0%가 되겠고요. 여기가 7%입니다. 여기가 3.5%인데, 자, 여기서, 그죠? 시가보다 살짝, 얘가 시장에서요. 올라가다가 밑으로 떨어지다가, 여기서 스타트해서 요 지점을 돌파한 겁니다. 즉, 3.5, 동적 변동성을 돌파했을 때,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디서 매수해요? 여기서 매수를 했겠죠. 자, 그러면 이 종목도 똑같아요. 매수하기 전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매수하기 전에. 자, 장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열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열 건데 화면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자, 열 겁니다. 자, 다음 카메라로 넘어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보실게요. 하나, 둘, 셋. 깨끗하죠? 60%입니다. 800%가 넘습니다. 영업이익 지금 현재 흑자입니다. 이건 의미 없습니다. 부채비율 유보율이 6%에 1080%입니다. 그리고 5,900원이래요. 이 목표가는 만원입니다. 이번에는 문제 하나 드릴게요. 얘가 앞서 얼마였습니까? 앞서 지금 포인트 발생됐을 때 매수 신호 발생됐을 때가 얼마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이 전 방금 전 화면을 보여드렸을 때 얼마였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얘 목표가는 만 원이에요. 얼마였는지 기억나시나요? 4,600원입니다. 4,600원. 꼭 기억하면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거예요. 만 원입니다. 목표가는 오케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썼어요? 7,200원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죠. 사장님 여기 보면 5,900원이니까 더하면은 1250-3750-4950-5000원에 6250-7500-8750에 계산하면 이거 만원 아닙니까? 근데 왜 7,200원이라고 하지요? 라고 말씀하시죠. 진짜 목표가는요 주봉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언제? 바로 이번 주 토요일, 예, 매주 토요일 예, 강연에 진행합니다. 밑에 하단에 자막이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은 예, 토요일 날 오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의 목표가는 7,200원짜리입니다. 동땡땡1 종목의 목표가는 7,200원이 되겠습니다. 7,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이 화면을 삭제하고 직접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보겠습니다. 7,200원. 자, 4,680원. 이때 매수를 한 겁니다. 이때 매수를 했어요. 자, 매수한 다음에 어떻게 진행하느냐. 한번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죠? 올라가다가 이내 확 꺾여버리죠. 다시 한 번요. 예, 올라가다가 확 꺾여버리죠. 그죠? 이거를요, 다른 말로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했죠. 이거는 다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비중을,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비중을 더 실어주는 거죠. 그렇죠? 더 실어주는 거죠. 자, 방금 보셨죠? 장부 멀쩡합니다. 문제 없어요. 자, 그러고 나서, 또 이래요. 그러고 나서 바로 또 양봉 하나 발생하더니 이내 VI 발동 바로 10%까지 올라가죠. 어떻게 할래요? 팔래요? 안 팔아. 예. 안 팔아. 안 팔아. 목표가가 안 왔는데 안 팔아. 이때 파는 겁니다. 이 신호가 발생하면 파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 이와 같은 수식을 넣어서 만들어서 매매를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종목을 여러분들이 앉아서 조용히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이후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목표가는 10%가 되겠습니다.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됩니다. 스타워즈 포인트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예, 땡땡C라는 종목입니다. 자, 궁금해도 할 수 없습니다. 전 앞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 자, 땡땡C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이 녹색 화살표가 나올 때는요. 바로 이 자리, 여기 지금 매수라고 표시되어 있는 위 위치가 오면 이 녹색 화살표가 없다가 발생합니다. 없다가 발생하면서 매수 신호 발생하는 거죠. 오케이,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판단할 때는 장부 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장부 보는 겁니다. 자, 보실게요. 자, 시작 35%에 자, 유동비율 보셨고요. 영업이익 흑자야 되고요. 부채비율, 유부율 이쪽에서 쭉 보면요. 써 있죠? 예, 부채비율, 유부율 이쪽으로 이렇게 올게요. 예, 부채비율, 유부율 81에 993%고요. 이게 뭐라고 썼어요? 5,400원이니까 소장님, 얘는 목표가가 얼마일까요? 만 원이 되겠네요. 만 원. 얘는 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얼마요? 만 원. 그럼 아까 전에 얼마였어요? 예, 그래요. 6,840원이었어요. 미안해요. 자, 6,840원. 자, 만 원이에요. 아직 살아있는 거죠. 그죠? 살아있는데 어떻게 매매한다? 이렇게 매매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요. 주가가. 오늘, 내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모습이 발생하면서 거리랑 동반하면서 녹색 화살표 땡 이렇게 표시되면요. 그냥 강하게 매수 그냥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세요. 괜찮으니까. 그러고서 여기서 이 신호 나오면 그냥 매도 치면 돼요. 퍼센트 12%예요. 목표가는 정해져 있다고요. 목표가는 정해진 대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거 나오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그랬죠. 더 건들면 안 된다고 그랬죠. 가는 거예요. 안 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안 가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을 내는 거라고요. 생각해봐요. 장대항목 나오고 단봉 나오고 그 이후에 대개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은 그러니까 0%에서 14%까지 기준을 두고 0%에서 14% 다시 0%에서 14%까지만 두고 이 안에서 내가 뭔가 결정을 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건 단타도 아니고 스윙도 아니고 중기도 아니고 장기도 아니에요. 그저 얘가 시키는 대로만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보고 가요. LED죠. 2054 스타워즈 포인트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종목은요. 마지막 종목 땡땡 리트라는 종목입니다. 땡땡 리트. 예, 땡땡 리트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똑같아요. 이 종목도. 자, 여기서 신호 나온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매수 신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3.5%를 통과시키면서 자, 이쪽에 좀 이렇게 캔들을 보면요. 이건 캔들 웃기잖아요. 그리고 거리랑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툭툭 치고 올라오죠. 그죠? 띵! 이러면서 나온 거예요. 띵! 이러면서. 매수 신호 발생. 아까 조건 검색식에서 보셨듯이 종목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 장부를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디 보자. 하나, 둘, 셋. 오, 괜찮네. 32%에 유등비율 좋고요. 유등비율 여기다 표시했어요. 2022년. 예. 아, 미안합니다. 아, 이거를 그냥 알려드렸네요. 이거를 제가, 예. 형지 엘리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삭제를 못했습니다. 형지 엘리트. 자, 245의 유동비율에 61%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된 거였고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끝났어요. 자, 보세요. 자, 매수했어요.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진행됐죠. 그죠? 여기가 10%입니다. 그죠? 그러고서 주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예. 헷갈리지 마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가 매도라고요. 14% 넘겼지만 여기서 퍼센트는요. 무려 14%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꾸준하게 깔끔하게 꼼꼼하게 해나가는 방법을 꼭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방송을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날씨가 많이 쌀쌀하고 추워지는데요. 건강 꼭 유의하시고 다시 코로나가 또 재확산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힘드셔도 또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예,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저는요, 이데일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